11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며 마을 공동체 활동사업과 환경정화, 잠시 아이돌봄. 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약 3,000평 규모의 여러분들의 그 공간과 또 이곳에 찾는 모든 관광객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5군단 이하의 장병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마련하게 해서 어제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동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또 여러와 같은 성원과 함께 탁월한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동면 출신인 우리 손세아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이원웅 도의원께서 도에 나가서 우리 포천의 어려운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 보더라도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산 속에 있다고 해서 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이제 플랫폼 소위 얘기하는 이곳을 찾는 소비자와 우리 주민들이 하나의 교차하는 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속에서 우리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개척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신차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10년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포천시라는 데가 거의 내사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흔들어서 깨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또 모든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에 힘을 다해야지만이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도시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마을보다는 걸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마을로 가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시설의 활용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안들을 논의하고 또 실천하고 수행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신 여러분들께서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이 동면에 이런 다양한 의제를 생산하고 실천하는 이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주변에 어려웠던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안전순찰과 또 환경정화 환경정화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보천시가 환경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서히 지금에 와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포천이라는 지역이 마지막 남은 수도권에 가장 환경이 좋은 녹색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과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간단한 집수를 비롯해서 이런 택배라든가 아이들을 돌보고 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이런 생활의 위험지구를 개선하는데 그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 지원과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설선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려웠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장벽을 수평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방금 전에 도착하신 우리 송상국 우리 시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일동 그리고 영복을 비롯해서 우리 마을 지킴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행사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이 마을들이 각기 발전할 수 있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와 이런 그 사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이곳 이 동면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 없이 힘든 상황을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저는 이제 9월 10월 들어서 앞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선제적으로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과라는 것을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경기북부 지구에서 선두적인 이런 방역 활동을 통하고 예방 접종을 통해서 안전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보기도 하고 또 금년도 명절 전에도 이런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얼마 전인가 각 언론에서 보도했던 이런 지역경제의 지수를 보면은 포천시가 대한민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그런 지표를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고한 노력과 모두 시민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함께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자긍심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손세아 포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손세아 의장입니다.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운영 준비와 개소식을 준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과 또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영북과 일동면에서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멀리서도 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읍동과 일동면 영북면에 이어서 이동면에 드디어 개소가 되었습니다. 포천시 14개 읍면동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또 신경 써서 만든 행복마을관리소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동면 행복마을관리소에 갔더니 거기서 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먹거리 그냥드림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취약계층에게도 사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도 음식 그런 것들도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아마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도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그리고 취약계층의 시민 안전부터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는
심부름꾼 역할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이원웅입니다. 오늘 이 동면에 경기 행복 마을 연구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구조를 하게 마련인데 오늘 하늘도 활뚜리 다한 것 같습니다. 밤새 이 동면 물 청소를 다 해주고 이제 행사를 앞두고서는 비도 그치고 이제 뭐 해도 나고 하늘에는 이만큼 또 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꽤 좋은 구조를 하늘이 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돕는 이 동면이 잘못될 리가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앉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동면에 비어있는 건물이 꽤 많습니다. 아마 그 면적 대비 인구로 나눠버리면 1인당 얼마나 공간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면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거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지만 지금은 사람 찾기가 어려울 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두 가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하나는 상상입니다. 늘 하던 것을 10번 하고 100번 해본들 변화가 있기 어렵겠지만 상상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 꽤 많이 그리고 크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 앞에도 뭐 호텔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이제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이동면 그리고 이동 주민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쓰신 분들. 아마 나세도 있고 또 이동면에 계신 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봐 주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실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는 박상호 사무원, 이성은 사무원, 이강호 지킴이, 이건호 지킴이, 나영환 지킴이, 이찬주 지킴이, 윤종혁 지킴이, 박명자 지킴이, 김재원 지킴이, 임장희 지킴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있으시거나 주변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의 문을 두드리셔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동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시민의 노래를 제창하시고 이제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당겨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안녕.